벤치구나 저기가. 한강 벤치 난리 나겠네. 전부 락을 먹고 있는데. 이제 사람들 전부 다 한강 벤치에 쪼끔 앉아가지고. 아쥐. 아쥐. 쥐나지 그럼. 혹시 내가 불러야 돼. 고민 있어가지고. 그 매일 와서 매일 라면 먹을 거야. 어, 깔끔한 마무리다. 너네 집 김치 좀 먹자. 알겠슈. 잘 먹겠습니다. 화제 이뻐졌다. 감사합니다. 화났다, 표정. 학교 때는 친구 집에서 딱 가면 항상 저 라면 끓여 먹고 그래. 그래. 와 신기하다. 라디오 틀어놓고 이렇게 밥 먹으니까. 그럼 우리 이제 다 가는 누나 이제 뜯어. 진짜 어디 경주에서 발굴을 해도 저 정도는 안 나오겠다 진짜. 그럼 거의 유적지지 뭐 유적지. 야. 아, 백숙 먹고 싶다. 아이 뭐 백숙 뭐 닭은 일단 맛있죠. 뭐 이유가 없죠. 근데 이거는 그냥 진짜 완전 개쭈. 화사해요님이 깔끔하게. 아 이건 안 되죠. 쌍고기 가네. 아하. 표정. 고수들은 말도 없이 먹네요. 저 아주 그냥 선수예요. 저 봐요. 뜨거울까 봐 미리 꺼내놓는 거. 맞아요. 맛있어. 아 맛있겠다. 아 진짜 죽겠네 이거는. 아 저는 좀 이렇게 그 장기 쪽이 맛있더라고요. 장기 쪽. 장기가 맛있다. 내장이 맛있다. 장기가 맛있다. 장기 쪽이 맛있네요. 장기 좋아해요. 아, 손톱도 좀 기시고 그런 말 하니까 좀. 눈이 없어. 염통, 간, 막창도 맛있고, 대창도 맛있고, 천엽도 맛있고. 맛있겠다. 잘 먹겠습니다. 아우 너무 맛있겠다 진짜 미쳐버리겠다. 원래 저기다가 김치나 단무지 같은 건 따로 안. 저는 그런 거. 아, 느끼한 걸 좋아하니까. 짜장라면은 파김치인데. 아, 그렇지. 파김치라면 또 얘기가 달라지죠.
Sunny side up.